방금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대물특공대에 예. 태풍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태풍. 장은학시 28년 하지 아직 이야. 진짜 대단한 친구인데 조금 전에 이제 방금 요거 한 마리 지금, 했습니다. 이게 여기 한 지금 물병 조그만 네, 거네요? 저기 한 키로 한 600에 700 정도 나가겠네요. 이야. 네, 잠깐만요. 사진이 또. 오, 정말 이야. 멋지죠, 대물. 오. 눈여겨봅시다, 눈여겨. 이야, 멋집니다. 손맛 정말 제가 잡은 건 아닌데 진짜 내가 잡은 것처럼 짜릿합니다. 전혀 오. 엄청나. 정말 대물인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태풍이라고 상당히 예. 대물특공대 우리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아. 낚시도 뭐 고집도 상당히. 지금 왔습니다. 빠졌어. 실제 빠졌어. 뭐야 이거? 박았는데? 아, 이게 박아? 입질 왔었죠, 사장님?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조금 놔두셨다가. 아, 저희는 그런 거안 합니다, 저는. 저는 그런 거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 땐인데, 봐. 내일 아침까지 가봐야 되겠구만. 아, 그래서 리더 그래서 이게 쓰는 겁니다. 저기서 나오니까. 잘 빼지요. 우리 카페지기님은 네. 굉장히 멀다고 막 이제 생각하시는데 저는 일상이라서 뭐 여기 한강에서는 이런 저도 구경 많이 했거든요. 진짜 강폭이 넓어서 네. 얼마든지 뭐 싫어. 그냥 스트레스 날리듯이 크 날리면 되겠네. 그 멀리 던지시는 거 우리는 멀 때 넘어갈까 싶어서. 아니 보통 이게 시골 돌아가면 좀 작으니까 네. 너무 멀리 던지면 상대방이 빠지면 낚시하다가 그랬으니까. 근데 장어는 사실 네. 멀리 나오는 장어도 있고 가까이서 나올 수도 있고 주로 다 정답이 없어요. 선생님 지금 방금 지금 뭐 변명하시지 말고요. 터진 거예요? 아니면은 뭐 뻥인 거예요? 아, 입질은 옆에 조사님이 보셔가지고, 예. 저를 불러주셨는데, 예. 제가 왔을 때도 라인을, 얘가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늦게 치다 보니, 예. 여기 뻘하고 돌하고 이제 꼬리로 박았습니다. 장애물에 꼬리로. 그니까 뭐, 바위 같은 데 예, 이렇게 예. 숨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떡 이렇게 달라붙었습니다. 이렇게. 예, 꼬리로.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인정하겠습니다. 아 근데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셨는데 좀 뻥이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작은 낚시는 진짜 뭐 한 3시간, 4시간 입질 없다가 올라오면 미친듯이 얼뜩니. 아, 알겠습니다. 조사님, 이거는 어디서 포인트가? 아, 이거 산청. 산청. 경호강. 경남 산청 네, 경호강에서. 네. 아. 1450g. 1450g? 지금 회원님 저기 활동하시고 계신 카페. 네. 거기는. 최대요. 자랑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은 뭐 카페가 만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신생 카페다 보니까 예. 최대가 제가 알기로는 한 키로 한 5,600 정도는 한 두세 마리 정도 나온 거라니까 키로컵터는 좀 몇 마리 나왔죠. 그래도 좀 뭐 대한민국에서 장어 참 뭐 잘 잡는다는 친구들 다 모여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이게 카페 활동하시면 네. 저희도 이제 다음 카페나 뭐 네이버 카페 여러 가지 종류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장어 카페, 그러니까 네. 뭐 낚시사랑 뭐 이런 거 이제 그 낚시 초창기 네. 카페들이 있고, 네. 장어 카페 하시면서 좀 좋은 점, 그리고 뭐 이렇게 장어 카페 이렇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조언. 글쎄요. 장어 낚시라는 게 꼭 뭐 장어를 잡는 목적도 있지만은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울리고 네. 정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참 장어 낚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도 있고 뭐 또 나이 연세 드신 세대도 있고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한 가지 이제 취미가 같으니까
그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공감대도 형성되는 거고, 세대 간 있는 것도 많이 격차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또 서로 이렇게 좀 뭐 물론 낚시를 하면서 이제 손맛도 보고 장어도 잡으면 좋지만 뭐 이렇게 만나서 소주도 한잔 하고 또 뭐 요즘은 그런 좀 저 그런 낚시가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좀 뭐 가족끼리도 예. 캠핑 하면서 낚시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같이 낚시터에서 뭐 이런 또 뭐 평소에 대화할 시간도 없는데 그쵸. 만나면 또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아마 이렇게 개청이나 이렇게 새들을 상당히 어우르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하여튼 장어 낚시가. 요즘 그런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갈수록 세대가 좀 막막해지고 뭐 좀 뭐 쉽게 말해서 뭐 옛날처럼 뭐 정이라 할까요 이런 게 좀 많이 뭐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그래도 뭐 또 낚시 안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저도 사실 낚시 때문에 전국에 모든 사람을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예. 뭐 또 인터넷상으로 카페 통해서 또 정보도 교류도 하고 또 그분들 또 이제 1년에 또 한두 번 만나서 또 같이 정출이라는 것도 하고 낚시 대회도 하고 예. 서로 또 공감대도 형성하고 아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 장어 낚시를 또 좋아하시고 어느 지역에 내가 놀러 가면 또 그분 또 만나서 또 낚시도 같이 가고 하여튼 뭐 좋게 생각하면 참 좋고요. 예, 또 뭐 예. 약간 뭐 또 장어 낚시하면서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뭐 또 여러 가지 경비 소유라든지 뭐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좀 좋은 취미생활 같아요. 예. 사모님. 네. 사모님이 원래 낚시하는 사람들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그렇죠. 아이프가 제일 싫어하죠. 어떻습니까? 그 뭐, 솔직히 뭐, 가족하고 같이 하는 이런 낚시가 참 좋은데, 아직 그런 여건이 참 좀,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낚시가 이게 예. 캠핑하고 낚시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예. 가족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뭐 좀 시설이나 모든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차후에는 그런 것도 조금 이제 가족과 할 수 있는 낚시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연구되고 발전되고 뭐 그랬으면 뭐 또 가족도 더 화목해지고 우애도 더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네. 우리 저 대물특공대에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아 예, 그럼 우리 대물특공대가 이제 카페가 이제 만든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저희들은 사실 그 작은 낚시인들이 이제 낚시인들 보면 이제 상당히 좋으신 분도 있지만 뭐 사람 사는데 보면 뭐 좋은 분도 계시고 안 좋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카페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사실. 작은 낚시가 이제 취미가 목적이지만 낚시를 통해서 사회에 좀 이렇게 공헌도 하고 예. 낚시인들이 이제 쓰지 않는 물건 뭐 중고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나눔 바자회 행사도 해가지고 그 기금도 좀 모아서 또 사회에 좀 환원도 하고 아. 예, 우리가 이제 좀 서로 이게 나눔이 목적입니다. 하다 보면 이게 낚시하다 보면 뭐 장비가 워낙 많이 개발되고 또 워낙 장비라든지 세팅이라든지 바늘이라든지 뭐 라인이라든지 네. 너무 다양다양하고 근데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오늘 쓰다가 또 뭐 실적 나고 이러면 또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좀 좋은 일에도 쓰고 저희는 뭐 작은 낚시인들이 이제 항상 보면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 또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깨보려고 저희 카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눔이라든지 바자회 통해서 뭐 사회에 좀 공헌한다고 사실 뭐 차라 같은 이야기지만 이번에 우리가 그 충북 제천에서 이제 정축을 하면서 네. 예, 제 이때까지 카페가 만든 지 이제 한 3개월 됐는데 네. 회원들이 17만 만원 뭐 2천원 이렇게 바자회를 통해가지고, 한 우리가 60만 원 모아가지고, 예. 제천시청에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두 소년, 소녀가장한테 30만 원씩 이렇게, 작지만, 이제, 기부도 하고 있고요. 예. 아, 그런 일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후에는 우리 더 회원들이 많아지고,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예. 이제 기금도 많이 모이면, 낚시도 하면서 사회에 공헌도 하고 그런 뭐 좀 좋은 이미지로 이제 시작했고요. 그것도 많은 낚시인들이 공감을 해서 회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그래도 뭐 항상 뭐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 회원들도 장어도 참 잘 잡아요. 진짜 선수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쉽게 말하면 노출 안 된 진짜 20고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래고 또 뭐
하여튼 작은 낚시를 통해서 이렇게 항상 교류하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뭐 전국 각지에 이렇게 뭐 제일 빨리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게 낚시인 것 같아요. 아, 저도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 네. 네. 우리 저 카페 지기님, 네. 저 서울까지 오셨는데, 네. 혹시 그, 우리 저 같이 그 장어 낚시 즐기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혹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이제 어딜 가나 장어 낚시인들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 문제입니다. 아, 쓰레기. 쓰레기는 항상, 물론 뭐, 실수로 뭐, 하나 빠뜨릴 수는 있겠지만, 쓰레기는 항상 진짜 잘 챙겨 가셔야 되고, 항상 자연을 또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치어는 방생하고, 예.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예. 문제다는 거. 뭐 장어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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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장어는 잡으면 좋고 안 잡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없는 거지만 인간관계는 뭐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가장 장어 낚시인들이 이제 뭐 조금의 양보 조금의 희생 뭐 서로 약간 배려를 하면 상당히 이게 더 즐거운 낚시가 될 것 같고요 뭐 항상 깨끗이 치우고 쓰레기 문제는 항상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도 이제, 카페에서도 이렇게 쓰레기 이제 잘 치우는 분한테, 그, 뭐, 이렇게 소정의 상품도 좀 하는데, 그건 이제 캠페인이죠. 지금 예. 이제, 이제는 뭐, 예전처럼 뭐, 카페에 가입해서 장어 잡고 전국 거리도 하지만, 약간의 우리 계몽도 필요해서, 낚시인들이 예. 이제 좀 더 지능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뭐, 아가 있겠지만은, 환경도 생각하고, 또 치워도 생각하고, 그것만 잘하면 뭐 어디가 낚시인들도 대접받을 것 같습니다. 아, 아유 저 잘 던지시네. 멋지네. 와. 그리고 한강 낚시가 예. 오늘 와 보니까 예. 보통 이제 지방 충청도권 밑으로는 이제 대부분이 댐 낚시나 저수지 낚시를 예. 거긴 거의 다 댐하고 저수지 낚시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낚시도 상당히 많이 들고 다니고 뭐 예. 배도 타고 다니고 뭐 저수지 낚시나 강제 낚시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데 예. 한강 낚시도 보면 참 이러면 진짜 취미로 하시는 분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예. 계시고 예. 상당히 또 매력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게 또 시골에서 진짜 조용한 이렇게 예. 정말 진짜 뭐 쉽게 말 귀신 올 것 같은 예. 예. 그런 데서 낚시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만 정말 이게 예. 정말 뭐 이렇게 야경도 보면서 참 진짜 막 차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서 뭐 기차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낚시도 정말 매력이 있네요. 오늘 사실 저는 처음 접해보는데 예. 상당히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강에서 낚시하는 분들도 상당히 보수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뭐 장어 낚시는 다 똑같아 봅니다. 뭐 댐 낚시나 낚시도 열대 하나 두대 하나 어차피 예. 장어라는 그걸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서로 좀 뭐 저 댐 낚시를 하시는 분이든 예. 한강 낚시를 하시는 분 서로 조금의 이제 존중해주고 조금 예. 서로 그런 것도 인정해주면 더 작은 낚시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서 그 느낀 게 그게 참 많이 받았네요. 예, 확실히. 아. 예, 그리고 뭐 이거 보니까 참 이게 뭐 여름에 참 좋겠어요. 이게 뭐 휴가도 즐기고 예? 시원한 공기 마시고 하면서 커피 캔맥주도 마시고. 예?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참 한강에 계신 분들이 부럽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우리처럼 우리는 막 진짜 이렇게 행군하고 하면 막 이렇게 막 진짜 피멍 들고 진짜 전투 낚시를 하는데 예. 아 이건 진짜 너무 진짜 이건 무슨 낚시인 무슨 낚시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락 낚시라 그럴까요? 한번 예. 좀 하여튼 그 색다른 또 매력이 있습니다. 보니까 확실히 예. 나 오늘 서울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아. 우리 양식권님도 만났고 뭐 장어라는 테마 때문에 우리 또 이렇게 또 소중한 또 인연 또 한번 맺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이 넓은 이제 서울 하늘에 인구가 서울 인구 1,100명 되죠. 그렇죠. 그 오늘 진짜 아 이거 노트북보다 더 많은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참, 만나서 참, 말씀 참, 나누고 예. 이게 즐거운. 그래지고 63빌딩 고속 엘리베이터인가요? 엘리베이터도 지금 이제 멈췄습니다.
이 포인트는 이 제가 처음 나온 것인데 이 조사님들하고 말씀 나누고 얘기 나누고 이런 게 참 좋네요. 어디를 가나 어느 포인트나 낚시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취미가 같아서 그런지 말씀을 나누면 뭔가 좀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그런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들만 만나서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낚시 즐기시고 포인트에서 만난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